저기요. 두나님,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어요. 마음이 내키실 때요. 제가 살게요. 과외 구하는 대로. 깜짝이야. 자, 힘 모멘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. 힘 모멘트 계산은 B 지점에 작용하는 힘 모멘트의 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. 평형 방정식 조건에 의해서 모든 B 지점의 모멘트의 합은 0이다. 플러스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. B 지점에 작용하고 있는 힘 모멘트를 모두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A 지점에 작용하고 있는 반력 120N은 B 지점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플러스 방향을 그대로 두고요. 위에 있는 삼각형 전력은 밥 먹자. 지금요? 마음 내킬 때 먹자며. 나 지금 내키는데? 일단 수업 끝나고 먹어야 될것 같은데. 뭐 먹지? 누가 알아봐도 괜찮아요? 응. 이러고 다니면 알아보는 사람 별로 없어. 너도 몰랐잖아. 그게 아니라 현실감이 없어서 그런 거죠. 전화할게. 그래도 되지? 뭐 유사시에는?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너도 나한테 반하지 마. 제가요?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. 그건 모르지. 어느 인생에나 변수는 생기는 거야. 네가 그랬지. 우리는 다른 우주의 사람들이라고. 완전히 다른 우주에 살고 있던 우리는 어떤 정류장에서 나란히 앉게 된 것뿐이라고. 네 말이 맞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게
너여서 좋았어.